갈게요. 앞서 갑니다. 오늘은 이제 얘네들 시간이 좀 돼서, 여기서 이제 미소 주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웬만하면 산에서 받은 거 집을 안 갖고 오고요. 집에도 벌 양이 많아서, 안 갖고 오고 그냥 산에서 이어주고, 산에서 이제 꿀을 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를 잡을 수가 마땅치가 됐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서주기 작업을 하고요. 올해는 웬만하면 산에서 받는 벌은 산에서 꿀을 따고, 그래서 이제 산에서 수확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거든요. 집에서 있는 꿀은 집에서 저거 하고, 그래가지고 웬만하면은 차별하지만 동네 벌이 병이 돈다래서 병도 무섭고 해서 그냥 산에서 꿀을 받아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여기는 꿀이 많이 났거든요. 여기서 요거는 이제 구멍 났던 거라 이 좌변은 빼버리고, 샷다를 잃어버렸습니다. 샷다를 잃어버려서 문제가 있네요. 큰일이네요. 일단 이렇게 이선은 줬거든요. 이선 줬는데 뚜껑을 오다가 잃어버렸습니다. 뚜껑 찾으러 가야 되고, 일단 찾으러 가는 것도 가는 거고, 밑에 쪽에 벌집 상황 한번 보고 청소해 줄 거 청소해 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벌이 들었었는데, 무항군이 아니고 교미 나갔다가 죽었나 그랬던 것 같아서 여기 났었고요. 저기 이제 새로 저기 새겨로 났는데 아무런 적이 없네요. 좀 이따가 이제 와서
길을 갖다 구멍을 좀 넓혀봐야겠습니다. 붓기 좀 타고. 여기가 말벌이 점거했던 자리. 말벌이 점거했던 자리입니다. 이제 좋아. 아, 이게 작년에 요맘때 조금 지나서 들어왔거든요. 이게 벌이.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 연도에는 제가 벌통을 환태통으로 한번 의자를 바꿔서 넣으려고 합니다. 여기 전에 놓으셨던 분들이 벌통을 되게 잘 놓으셨어요. 조금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서. 통으로 바꿔놨는데 너무 잘 들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안에서가지고 여기는 제가 되게 기대하는 자리거든요. 자리벌도 왔었고 벌통도 좀 오래된 거고
근데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게 성적은 별로 안 좋습니다. 제가 아직 잘 못해서 성적은 별로 안 좋은데, 그래도 안아볼 수도 없고 기대가 가서 와보는데 올 때마다 꽝이거든요. 이 자릿벌이 다녔었는데 다르다가 딴 데 갔나봐요. 좋아보여서 설치는 했는데 애들한테는 자리가 별로 안 좋은가 봅니다. 예. 작년에 이맘때 한 통 받았던 자리 가는 거거든요. 산삼 없나? 내 눈에 산삼이 뛸 리가 없겠지? 작년 이맘때 들었었는데 올해는 무소식입니다. 여기도 자리가 좋은데 무소식이에요. 제 앞에는 자리 뻥 뚫어놨는데 무소식이고요. 저기 자리벌이, 저 통에 자리벌이 왔거든요. 여기 자리벌 온 거 처음 봤네. 아, 나 진짜. 여기 자리벌 한 마리 온 거 확인했고. 이거는 철수하겠습니다. 저렇게 와서는 뭐 간부기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자리벌이 있는 걸로는 계속 만족하고 이거 좀 놔둬보고. 영상, 아 이게 손이 너무 모자라서 잠시 후에 요거 정리하고 영상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자리가 되게 좋아 보이는데 벌통이 세 거라 이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자리가 되게 좋거든요. 뻥 뚫렸는데 잘라버려야 되나? 어떨런지. 이쪽에는 한 통이 있거든요. 여기도 제가 자리 만들었는데 좋긴 한데 들어야 좋은 자리지 들질 않았습니다. 자리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벌이 없나. 건너편에도 있는데 너무 안 들리겠습니다. 다 정리해가지고 뻥 뚫렸는데